서울시의 현대차 뮤지엄페스티벌 마당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동시대 미술을 체험하는 방식에서 좀 더 새롭게,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관람객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동시대 미술을 체험하는 방식에서 온몸의 감각을 다 활용해서 직접 눕고 향기를 맡고 먹고 마시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술관이나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경계를 한 번 더 벗어나 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매개로 관객들과 어떤 접촉을 유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의 퍼포먼스의 결과물인 빵을 직접 먹고 소화시킴으로써 작품 감상을 완성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을 해드리고 그런 촬영된 이미지들을 제가 에디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모든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라이브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기 미술관에 참여하시는 모든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 있게 이제 제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페스티벌에 맞게 공간을 페스티벌로 바꿔주는 바꿔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페스티벌의 순간으로 다들 빠져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본 공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너머의 어떤 것들을 상상해 주셨으면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음악을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미술관의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참여를 원하는 쪽으로 이번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미술관이 퍼블릭 스페이스지만 좀 더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닫혀진 공간도 만들고 좀 색감도 조금 불러들여오고 그래서 좀 젊고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어땠어요? 여기서 앉아보니까? 여기 앉아보니까 편하고 좋았어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더 생명의 신비 같은 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정글에 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정말 안정감이 있어서 정말 좋았고 정말 작품도 색깔도 너무 예쁩니다. 여기 누워 있으니까 마치 하늘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편해서 잠이 올 것 같아요. 진짜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좋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의욕이 생겨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조금 중심 잡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꽤 재밌었어요. 그렇게 재밌진 않았는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재밌었어. If it's possible, we're taking one home. How much is it? 연속통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소리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유하는 것 사이에 이제 뭔가 되게 큰 간극이 있다고 좀 많이 느꼈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구상을 하면서 이제 준비가 된 행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보면 처음 나와요. 주차장. 저도 살면서 주차장에서 공연을 처음 해보네요. 근데 여기 미술관 곳곳이 페스티벌로 인해서 약간 파티같이 지금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사실 미술관은 좀 고즈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honor to be here and there's so many people that are doing amazing things that are also participating so just to be here is amazing. It's great space, it's good parking, so everything about it is fantastic. 미술관에 맨날 관람만 하러 왔지 이런 행사하는 거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오히려 전통적인 미술관보다 훨씬 더 약간 세련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어렵지 않은? 편하게 올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한마디로 뭐 우연히 뭐 하나 건진 느낌이에요. 생각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잘 놀다 갑니다.